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 아니, 저 이소부아를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은 두 친구와 곰. 네 마리가 한 네, 읽어드릴게요. 사이좋은 두 친구가 산을 걷고 있었어요. 이때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나무를 자타는 친구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하지만 다른 친구는 나무로 못해서 땅의 바닥에서 운채 죽은 척을 했어요. 곰이 누이 있는 친구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요. 아이고야, 내 친구는 이제 죽겠구나. 나무 위로 올라간 친구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곰이 친구의 귀에 속닥속닥 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물었어요. 하하, 아깐 미안해. 내 너무 급해서. 그런데 곰이 자네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자 친구가 웃음을 쿡쿡 털며 말했어요. 쿡쿡 털며 말했어요. 위험할 때 친구를 버리고 혼자 자라나는 사람을 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하더라. 이게 끝이네요.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잠시만요. 네.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당나귀의 깨라는 이야기예요. 당나귀는 어느 날 소금 자루를 나르던 당나귀가 개울에 쳐 풍덩 넘어지고 말았어요. 비틀비틀 머리가 일어난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요. 소금이 물에 녹고 있어서 짐이 가벼워졌거든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군.
같은 날 당나귀는 또 소금을 날랐어요. 옳지, 이먼데도 넘어져야지. 당나귀는 일부러 계곡에서 넘어지었어요.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의 잘못된 꾀를 눈치채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당나귀 몰래 잠시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나귀 몰래 솜을 실어주었어요. 겨울에 이르자 당나귀는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솜이 물에 몽땅 빨아들여서 짐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무거워진 솜은 나르며 당나귀를 자기 행동을 몹시 후회했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당나귀의 깨와, 잠시만요. 당나귀의 깨와, 당나귀의 깨와 주친구와 곰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주친구의 곰과 당나귀의 깨. 네,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